오씨! 왔다. 총소리가 났다. 야, 빨리 살아있을 때도 활성화. 됐다. 뭐야, 얘 자체 피로도가 있긴 하나 보네. 무돌이 없어서 몰랐는데 말이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고요. 살짝 어둑어둑하겠는데 일단 여기 둘러봤고요. 여기 아래도 살짝 봤습니다. 차량 있는 거 여기서 내려가면서 확인했죠. 여기 병원이 있던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심가 쪽으로 둘러보는 거겠군요. 이쪽을 가보죠. 차를 타고. 이 건물 따로 뾰족 튀어나와 있는데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나 음반 가게 언제 찾냐? 너 혹시 음반 가게? 음식 가게요? 음식 가게였고 여기 쪽도 확인해보죠. 직진. 내 차 위치는 여기 바로 앞에. 어? 여기 가게 엄청 많다. 잠깐만! 뮤직스토어! 여기 없을 리가 없지. 뮤직스토어. 뭔 소리야? 좀비 나온다. 잡아요? 으잇. 나침반. 어? 얻었다! 와, 씨, 드디어 얻었네. 여기가 음반가게 많네요. 뮤직스토어 드디어 켤 수 있게 됐어. 이제 스토리 진행하는 거야 다시? 쉽지 않네요. 이 도시에만 있던 걸까? 일단 이 도시에도 없었고 이 도시에도 없었어. 일단 여기 있었네.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얻긴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 이 동네가 제일 큰 듯해요. 그런가요? 얘들보다 크긴 하네요. 근데 맵이 다 안 켜져서 모르겠는데. 근데 도칭개진이야 뭐 이게. 뭐 이거 두 배 큰가? 근데 애초에 이 게임 지도라도 줬으면은 구분해서 가서. 뭐야 이 차? 혹시 탈 수 있습니까? ACP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있다. 용량 커버인다. 오케이, 최고의 차량 찾아버렸다. 용량 대박이네. 내 평생 차예요 이제. 오케이, 내 평생 차량 가자. APC 존보이드 모드로도 있는 차량인데요. 거기서도 사기급 성능이거든요. 아, 끝장이네. 내 평생 차량 나왔네. 나이스하네. 열어. 당장 바꿔. 최고의 차량을 얻어버렸어.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수리하면서 써야겠어 저 차는.
하지만 가는 길에 람보르기니한테도 살짝 인사라고 할까요? 먼 훗날 챙겨올 미래를 위해 미리 부품을 넣어두는 거야. 이 앞에 있지? 차량 부품이 제 차에 들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아예 연료도 넣을 필요 없이 기름도 살짝 넣어버릴까? 이 공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막고 연료 펌프는 하나 없네? 모든 부품이 다 있진 않구나. 연료 펌프만 빼고 다 넣자고? 저 연료 펌프 어떻게 생겼더라? 이거 주운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 내가 못 봤나 본데? 뒤로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갑시다. 아니, 이쪽에는. 일단 메모지에다가 연료 펌프 넣어야 된다고 적어놓고 보내줍시다. 이것들은 부서지는 차량이던가? 아니야, 탐색되면 안 돼. 이것만 돼. 이거는 철거. 캬. 데리고 올게, 나중에. 뭐야, 이미 들어있구나. 스타터만. 너는 약간 준비가 되어있구나. 넣어줄게. 이런 차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리에 먼지도 안 꼈네요. 깨끗하죠? 됐어요. 다음에 보자, 람보르기니. 아니, 존보르기니죠? 존보르기니, 다음에 보자. 언젠가 다시 만나자. 지금 뭐, 맞다, 용량 엄청 큰 차도 얻은 김에 오한마 들고 살짝 까볼까? 이 차량들, 얘들은 부서지거든요. 하나, 둘. 내려놓고 하자. 영이어도 때리는 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기어 많이 챙겨야겠네요. 기어만 나오면은 보니까 수리키트 많이 뽑을 수 있네. 이거 절조망 타냐? 정렬하고 개사료? 아, 야, 먹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바닥에 버리려고 오른쪽 마우스 눌렀는데 바닥에 버린 키가 오른쪽 마우스 키이면서 먹는 키도 오른쪽 마우스 키예요. 누굴 뺄까? 핀벨트. 일단 중요한 라디오 수신기. 고철이 근데 더 가벼우니까 고철부터.
가볼까 일단? 이제 저기까지 가는 방법이 관건이네. 그냥 갈 수 있나? 뭐야, 바로 앞이네 그냥. 나이스 하고요. 이거지. 일로 오렴. 뭐야, 연료 펌프? 저 람보르기니에도 연료 펌프 넣어줄 수 있겠는데 이러면? 내 연료 펌프 남네. 빈 벨트. 이건 됐고요. 기름을 다 옮길 건데 안에 너무 많으니까. 와, 5 곱하기 5에 무기 이 정도? 다 넣어, 다 넣어. 이런 걸 원했지. 이제 좀 차갔네요. 그쵸, 무기도 10칸. 이 게임 최강의 차량 아니야? 왠지 이 게임 최강의 차량 같아요. 나 다양한 차량을 봐왔는데 이 정도 차량 본 적이 없어. 제일 좋은 차량 같아 아무래도. 상태가 메롱한데 내 생각엔 이거 터지면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완전히 박살이 되기 전에 트리키트를 바로 써버립시다. 이거 상태가 너무 불안해.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죠. 오와, 개조금 찬다. 얘 많이 단단한가봐. 진짜 조금 차네? 많이 단단하니까 썼는데도 엄청 조금 차나보네요? 엄청 많이 단단한가봐. 야, 뒤지 마요 그거. 정수지 쓰려고 했을 뿐이야. 아프지 않니? 더러운 물을 마셨는데? 몰라? 그냥 먹어버리는 거 무섭네 이 게임. 뭐야, 크로스오버 볼트. 왜 따로따로 있어. 좋아요. 따다다다다다. 넣고 기름 다 담아. 기름도 잔뜩 들어갈 것 같은데 왠지 이 차량은 다 사기급으로 돼 있을 것 같아. 한번 기름 넣어볼게요. 와, 그러네. 기름도 엄청 많이 담기나 보네 이 차량은. 모든 성능이 사기급으로 돼 있나 보네요. 와, 이 게임 제일 사기 차량이야. 말이 안 돼. 이런 차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설마 효율을 이만큼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가겠죠? 설마 저만큼 기름을 먹진 않겠지. 그냥 오래 가니까 그런 것 뿐일 거야. 9mm 무거우니까 넣어놓자. 오, 이 칸도 다 채워버리네 내가. 배터리 화염병? 됐다. 무게 좀 줄어들었고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철조망? 그래. 오케이. 다 됐군요. 이거 빼고, 이거 넣고. 얘도 빼고, 무거운 거. 이게 뭐 없긴 하네. 이 정도? 아, 이제 임무는 클리어했어. 운전해볼까? 어? 뭐 이렇게 굼벵이 기어가는 속도입니까? 일단 오케이. 또좀 불안하긴 하네. 속도가 0. 소리가 조용하고 속도가 느리다? 자, 일단 봅시다. 여기 온 김에 혹시 기어 얻을 수 있으면은, 기어만 얻으면은 수리하는 거 잔뜩 나오거든요? 일단 느리긴 한데 어차피 단단하기만 하면 상관없긴 해. 그러니까 온 김에 약간 조사해서 챙겨보죠. 여기가 중심선과 같으니까 챙길 물건이 많을 것 같군요. 조사해봐. 고동품 상자. 여긴 어때? 무슨 뭐 하는 장소야? 뭐야 여기? 아, 통조림 안 먹어요. 나입 고급이야. 피자리아 집게리아? 스모키. 아, 여기서 먹었죠? 이거는 대충 추측해 보면은 세탁기 같아요. 랜드리 뭐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유리야 이거? 철문 오픈 더 도어? 오 뭐야 이거? 헐 서치 서바이벌 팀원한테 배신당했나 본데? 오 쉣, 당했나봐. 다른 생존자한테 크로스 보호 쓰시는 분이네요. 잠깐만, 찾아오는 거 아니냐? 덜 파밍했는데? 내 크로스보우보다 내구도 많나? 그러네요. 오케이, 내구도도 더 충전을 했고요, 덕분에. 오, 번역이 다른 거 보니까 적대적이 아니고 저건 이벤트 친구네요. 이벤트로 죽어 있는 시체도 있고요. 잘 먹고 갑니다. 좋아요. 이제 슬슬 필요 가볼까요? 모든 재료는 모았거든요.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여기서 먹었죠? 마지막으로 전선이 필요하죠. 다 모았네. 무게는 여기서 줄이기 필요하니까 연료만 넣고 가자. 시계는 12시?
가는 동안에 밤만 안 되면은 갈만해. 기름통 너무 많은 것 같네. 버리자 바닥에. 갑시다. 엄청 느리지만 참고 가죠. 그만큼 좋은 차량인 것이야. 대신 가속이 붙긴 해. 언젠가 다시 보죠, 이 도시는. 갑시다. 불난 상태 아니지 이거? 솔직히 속도 따지면 불난 상태의 속도예요. 다른 차량 불나면 대충 이 정도 속도 나오는데 말이지. 체크포인트. 앞이 잘 안 보여. 오시고. 오시고. 야, 좀 가봐. 뭐에 걸린 건데? 아니? 이런 미친. 아니? 아니, 뭔데? 오케이. 차에 연기 났나요? 어우, 쉣.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뭔 일이요? 뭐야, 이거? 이거 도로 이상한데? 나 기름을 잘못 들었나?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길을 잘못 돌았나 보네요. 야, 앞에 뒤에서 오는 좀비들 다 죽이고 가자. 에라이. 아니, 지도로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갈 수 있는 줄 알았지. 뭐야? 여기서 갈 수 있는 줄 알았지. 에라이. 다시 그 끼 있는 장소로 뚫어야 되네. 근데 차 좀 안 걸리네요. 응? 뭐야? 깜짝이야. 뭐야, 갔다 왔더니 여기 막고 있던 좀 이따 어디 갔습니까? 뭐야, 다시 제자리 찾아간 거구나. 일로 유인하자. 저기다 시체 싸면은 불편할 것 같아. 하지만 요쪽 길, 꺾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냥 잡긴 하자. 됐어요? 왼쪽이요? 근데 얘가 꺾는 게 귀찮은데 왼쪽으로 갈까 그래도? 아니야, 여기도 둘 다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못 부수나? 잠깐만, 오한마? 오한마 꺼내볼까? 아, 의미 없을 거야. 이 게임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 아니야. 부술 수 있게 안 만들어놨을 거야. 근데 이걸로 한번 때려보면 알 수 있겠지. 근데 그래, 그런 게임 아니야. 얘 왜 뒤에서 나와? 야, 너네들 왜 뒤에서 나오냐? 어시고? 게임이 좀 이상한데? 너네들 왜 뒤에서 나오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친구는 곤란해요. 좀비 더 많아지면 곤란해요. 여기서 머리 정확히 맞출게요. 좋아요. 어차피 방점 쏘고 있으니까 그냥 때려잡자. 목 터지는 친구입니다. 방점 안 쏘고 있으면 데미지를 입습니다. 가죠. 일단 절망의 길을 한번 맛봤고요. 또 오네. 바깥쪽에도 있네요. 자, 침착해. 지나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돌아가고 있잖아. 문제 없어. 오케이. 아우, 돌아갈 때가 더 쉽네. 휴. 일로 가서 일로 왔나 봐요, 제가. 아랫길로. 뭐야? APC 왜 더 찼죠? 아니, 이쪽 길도 아닌데? 아예 막고 있네. 아래쪽에서 왔다 갔네. 뭐야? 오른쪽 이거 이상해요. 막 찼다 말았다 하네요. 이상하네. 저기에 수리 게이지가 올라갔다 말았답니다. 뭐 방금 올라갔잖아 이거. 이거 왜 올라갔어 또? 자기 스스로 수리하나? 지 스스로 수리를 하나 봐 막. 회복을 했는데? 뭐지 게임? 뭐지 모르지만. 뭐야, 다시 줄어들었는데? 오오. 아이씨, 여기 뭔데 이 필판. 아씨, 죽이고 가자. 안되겠다. 아, 표지판 겨울봤네. 저 표지판 못 지나가가지고. 큰거 갑시다. 야, 폭탄 좀비 어딨어? 큰거 가자. 터트리자 폭탄 좀비. 일로와 폭탄 좀비. 큰거 돌리죠. 저 친구들을 일망타진을 하려면은 폭탄 좀비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폭탄 좀비를 터뜨려. 뛰어! 와, 이걸 노렸지. 근데 별로 많이 안 죽었네. 한 마리 더 있어. 폭탄 좀비 두 마리 있더라고. 그렇죠? 뒤전부터. 일단 역시 폭탄 좀비를 앞에 세워야 돼. 이 상태에서 빠르게 돌려. 그래. 뭐야, 죽은 줄 알았네. 이 쟤는 왜 서서 움직여? 아니? 슬릭백 좀비가 있어요. 이 좀비 뭔데?
머리를 미리 맞춰놓고 시체로 활용하자고. 애들 올 때 파 타고 이 친구로 쏘는 거야. 그럼 등에 있는 게 터지면서 아주 큰 재미를 볼 수 있겠죠? 나온다. 튀어요! 어, 죽어? 별로 안 죽, 뭐야, 왜 안 죽지? 아, 씨! 설마! 시체가 위를 바라보고 죽어가지고 얘들 데미지를 안 받은 거야? 참나. 가볼까? 아, 어? 총소리 났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총소리는 조심해야 돼. 왜, 웬 총소리? 저 총소리는 좀 무섭거든요? 여기서 위로 가서 빼자. 지금 차타 그냥. 갈 수 있나 여기? 되네. 네, 이리로 가자. 휴. 여긴 얘가 버튼 끼고 있네. 제발.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 이거 뭐냐고 저거. 개열반네. 좋아요. 아야. 나 침착해봐. 뚫어야 돼. 이 차를 부셔야 돼. 그 수밖에 없네. 저 노란색 휴지판이 겁나 거슬리네요. 민간인들 너무 무서우니까 한번 감죠. 오한마를 가져오기 잘했다. 이거 부수면 갈 수 있어. 그렇지. 무한마로 때려볼까? 와, 좀비 때린 용도론 전혀 쓸모없네요. 뻔해요. 존보이드나 이쪽이나 무한마로는 좀비 잡는 거 아니다. 배터리 끼우자. 크로스보 쪽다 좀 고졸고졸 판금 빈 공간 있나? 넣어볼까 한번? 잠시만, 여기 뚫으면 갈 수 있나? 어, 열려 열려. 가자고. 오케이, 살짝 들어가네. 나머지 버려요? 무거워서? 저 이상 안 돼. 방전변은 끝났고 식사, 고기 한번. 생각을 잘해야 돼? 17시야.
도착하면은 20시? 어둡겠지? 여런 데에서 잠을 자야겠는데? 여런데? 여기는 좀비 좀 있고, 여기로 하자. 오케이. 아, 제발. 맞다, 여기 2번 입구였지? 무한마로 다 때려 부술 수 있는데 여기까진 지나갈 수 있어. 여기는 일로 지나가야 되네. 지나갈 수 있네. 일단 무한마로 이거 되나? 될 리가 있나? 분해 안 되나? 혹시 그런 게 뜨겠나? 존보이드 갓겜이겠지? 존보이드는 이거 다 분해되는데 말이지. 정말 존보이드가 갓겜인 것 같네요. 경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는 이쪽으로 쭉 가면 더 길이 있는지 봅시다. 아예 여기 좀 그렇네. 열로 나갈 수밖에 없어. 뭐야 이 차? 연기 나고 있네? 이 차는 굴러가는 차도 아닌데 연기 나네요. 그냥 보여주는 식이네요. 이 차, 이거 소리 듣고 오네. 좋아요. 아이. 살짝 문제점이 있긴 하네요. 크로스오버가 너무 없다. 라디오 뚫을 수 있을까? 샷건 탄약이 얼마나 있지? 12게이지 샷건을 좀 쏘는 쪽으로 가야겠네요. 만들어서 간다는 선택지도 살짝 생각을 해볼까요? 작업대만 있으면 돼. 스크랩나무와 뭐 도끼는 없어. 만든 선택지는 포기. 도끼가 없네. 왜냐면 이전에 그 라디오 뚫었던 이유가 한 100발 들고 갔거든요? 150발? 크로스보우를? 그걸로 다 헤드 맞춰가지고 뚫었던 거라. 이번에는 냅다 달려가지고 따라온 좀비들만 샷건으로 잡는 방식으로 가야겠네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 뚫어야 된다. 제발. 뚫림 되나? 이 표지판도 무적이겠죠? 딱 봐도. 아이, 겁나 안 걸리네. 차를 잘못 골랐지. 야이씨, 연기 난다고요? 너좀더 단단히 하는 거 아니야? 연기 난데 이 차? 일단 내려봐. 아야, ACP 개 구데기. 쟤는 왜 이준빈 왜 뒤로 오면서 옵니까? 슬랙백이 아니라 얘는 무슨 뭔데 얘? 아, 일로 빠져나가면 되겠다. 제 방금 이상했는데? 온갖 좀비들이 다 나오네요. 세상에. 차에 연기 나네. ACP 왜 이렇게 구려? 이것보다 단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풀 구데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약한데.
느리고 크고 용량 큰 것 빼고는 마음에 드는 게 점점 없어지는데요? 점점 부시는데 이 차 하도 느려가지고 연기 나도 느려서 똑같네요. 원래 느렸어? 오? 뭐야 이거? 앞으로 못 가네? 차가 앞으로 안 나간다. 차가 뒤로 가는데? 오르막길인가 보네? 뒤로 운전할까? 큰일 났어. 차량을 수리해야 돼. 잠깐만요. 일단 AFCP가 생각보다 참담한 성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창고인가? 혹시 기어 있습니까? 수리를 조금만 더할 수도 있는 게 있긴 합니다. 기어가 있으면. 아, 20이 좀 참담한데 생각보다. 겨우 이 정도라고? 기어 뭐야 프리듬병 방수포 뭐야 똑같고 우편 배달차야 이거? 어 근데 이건 챙기죠. 일단 답이 안 보이니까 뒤로 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보이드에서는 뒤로 운전하면은 괜찮지. 아, 이 차는 다 채우면 빨라지긴 하나 보군요. 아, 그래요? 오케이, 후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도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빨라지긴 하는구나. 이게 낮아서 그냥 안 좋은 것 뿐이구나. 라디오 타워는 좀 미루고 겨울을 찾아가지고 차근차근 올려가야 될지도? 안 되겠네요. 이 도시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에서 웨어하우스 찾아야 돼요. 큰 도시니까 무조건 있을 거예요. 몇 개를 만들 수 있지? 좋기는 한데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다 좋은데 얘는 진짜 대기 만성형이네요. 진짜 많이 갈가 넣어야 그때부터 좀 빨라지나 봐요. 일단 오케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 생각해 보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작은 렌치 두 개. 뭐야, 한 개밖에 못 만드네. 렌치도 두고 해야 되네. 렌치 도구 해야 되고요. 스크루드라이버 3개 있어. 렌치랑 기어 개수에 따라 더할 수 있어요. 이제 렌치는 3개 있으니까 렌치 한 개밖에 안 돌아가는군요. 틈이요? 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선 라디오를 아예 못 가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이 차 끌고 라디오 도보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기 길 안 그래도 엉망인데 절대 안 돼 이거. 이 마을에 약간 머무르면서 이 차를 완벽하게 좀 더 빠르게 굴러갈 수 있게 고친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료는 많이 내가 모아놨어. 3개는 나옵니다. 적어도 3개 4개? 일단 걸어서 이 마을의 웨어하우스 살짝 찾아보죠. 지금 시간은 21시. 오한마 집어넣고 일단 빠루로 박죠.
저천 상태가 멀쩡할 때 빨라지는군요. 연기 나면은 대부분의 차량이 느려지길래 그냥 저차는 원래 느린가 싶었는데 저차는 그냥 느리 그냥 상태에 따라 많이 느려지는 걸로. 하나 둘. 이 친구 웨어하우스이지도? 이것들도 컨테이너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큰 창고 알고 있었는데 이 도시가 아니야. 어? 창고같이 생겼다. 기어가 나올 수 있어. 뭐야? 겁나 약하네? 맞다, 스킬도 올릴 수 있죠 이제. 둔기 레벨업 할까? 땡기네 갑자기. 가죠. 이럴 땐 또 믿을만한 게 둔기밖에 없네. 기어. 아, 이거 대형망치잖아. 대형망치였으면 쉽게 들어오겠지. 이런 거 말고 좀 오픈되어 있는 창고를 찾아야겠네요. 저쪽? 위? 저기 한번 가보죠. 물 한 잔? 혹시 이거 웨어하우스? 오! 하드웨어 스토어! 이거다! 여기서 기어! 기어만 나오면 돼요. 뭐야 쟤? 울면서까지 내 쪽을 바라보면서 내 목덜미를 노리는 것 같은? 도끼 나왔다. 오! 삽도 나왔네요. 확인. 이 삽 있으면 곧 팔 수 있는데? 기름. 락. 파이프렌치. 기어 조명. 근데 기어 잘 안 나오긴 하더라. 소형 톱. 곡괭이. 도끼? 사실 차량 키트가 그냥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게 베스트긴 하지. 오 나이스 기어. 뽑 하나 챙기고 만들까 이거? 겸사겸사? 만들 거 있긴 합니다. 일단 기어. 오케이. 한 개 나온다. 일단 하나. 뭐야 쟤. 뭐 깜짝이야. 잠을 자고 여기 근처에 나무 있겠죠? 나무 뵌 다음에 크로스오버 탄약 몇 개 만들고 창은타가 딱 진행하죠. 자자. 자도 되겠지? 됐어요. 6시면 충분해. 12일 지났고
일단 빠롤 내려놔. 도끼 하나 챙깁니다. 침대도 거의 좀비급으로 자네요. 그러게요. 사람인지 좀비인지. 작업대. 선택 잘못하신 겁니다. 아, 잘못 선택한 거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미 늦었어. 좋아 보였는데 수리도구도 이미 하나 들어갔고 손 험빌 줄 알았더니만 좀 낚인 감은 있네요. 아니 왜 차 성능을 저렇게 만들어놨어? 약간이라도 그러하게 하죠. 느린 건 괜찮아. 콩나무. 통나무로 잘라 목재로 될 수 있습니다. 어? 야! 오 쉣! 이런 미친! 지금이요? 죽고 싶어? 진짜 졸라 안 좋네 진짜! 뭐야 저거! 아 미치겠네! 참나 잘못 골라가지고 이거야 이 꼴이라고? 저 거지같은 차량만 아니었어도! 아 완전 어이없네? 그리고 저 양반은 왜 죽질 않나요? 아 거지같네 게임! 씨. 아 차속도 거지같을 때부터 눈치챘어야 됐나? 험빌 버리는 거 추천드리는데 아씨 저 차를 처음 탔을 때부터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미 늦었잖아. 타 물건 다 싣고 가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아 결과네. 저 쟤는 또 내가 그 뒤에 받는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봤는 의미가 없지. 와 화딱지 나네. 허드슨 시티? 오 뭐야 여기서 시작은 할 수 있네. 알겠어. 뭐 멀리 가진 않네요. 아 여기가 여기구나. 그래도 가까운 데서 시작은 하네. 어우 화딱지 날아다가 좀 참았습니다. 지금 근처에서 시작은 하네요. 오우씨 열이 확 오르네. 도시 이름 알아듣고 잘했네요. 오른쪽 밑에 주유소? 주유소 들리긴 했는데 뭐 없던데? 한번 둘러볼까 다시? 들어가보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파케체다. 그 옆에 정비소이세요? 아 정비소 들었어요? 없어 없어 없어. 정비소 파밍 끝났어요. 정비소 얘기하시는 거면 나 어딨어? 여기서 혈전이 벌어졌어. 나 여기 내려왔던 거 같고. 근데 그래 하드웨어 스토어 들어갔지. 여기 있다.
일단 껴요. 한단총. 옷은 엉망이래도 옷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날아갔군요. 옷은 아 여기로 들어왔네. 가방에 들어가네요. 붕대가 되었다 내 옷. 이 옷 그냥 멀쩡한 옷을 엉망으로 만들 순 없죠. 문득 떠올랐는데 맞아야만 막 변하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면 티셔츠밖에 없거든요. 붕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엉망이 되는 옷, 좀비한테 맞으면은 내 옷이 엉망이 되는 옷이 되긴 하던데. 방법이 없나? 내가 신동 운동화랑 똑같은 거네. 운동화는 유지가 되는군요. 망치두고 때리면 돼요? 내 옷? 여기서 느낌 세지. 이상한 놈 만나버렸어. 일단 톱 침대 옆에서 비 누른 상태에서 X 꾹 누르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세상에 왜 그렇게 중요한 거를 왜 튜토리얼에서 안 알려준 거지? 오케이 일단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옷으로 만들 수 있었구나. 역시 야 존보이드가 선녀였네. 존보이드 그냥 오른쪽 마우스로 옷 찍기 있었는데. 5일 동안 걸렸어요? 그럴만하죠. 아 나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게임에서 그런거 솔직히 말하자면. 느껴졌는데? 아닌가? 그럼 이 게임이 물도 물병에다가 담는 게 아니고 뭐냐 이 접수기 하나 설치하고. 아 벽난로 있는 집은 가구가 해체돼요? 오 뭐 가구 해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게 존재하는 게임이었어? 나 처음에 이거 집수기 설치했더니 물이 안 담아지길래 봤더니 물병이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어, 이 정도 디테일 가진 게임이라면 분해 하나도 될 거라 생각 못했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빈켜 넣어봤는데 담기지도 않고 나중에 그거 하니까 되더라고. 뭐 이 정도 만들어진 게임이면 뭐 분해나 이런 게 되겠어?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해가 일단 들어있긴 하나 보군요. 신기하네. 일단 제 차로. 일단 좋은 소식은 기어 두 개를 찾았기 때문에 구린 배터리 하나 꺼내고 나무 버리고. 렌치 하나 꺼내고 마지막으로 뭐였더라? 스크루드라이버 들고 있구나.
일단 한 개 만들었어. 필요 없다. 일단 수리는 할게. 많이도 찬다. 연기는 사라졌네. 그리고 이왕 한 김에 이거 다 가져갑니다. 고생의 길이요. 뭐 별 수 없죠. 그래도 다 채운다면 최강의 차량 아닙니까? 이거 무기 나눠놓은 게 이거 너무 열받긴 해요. 이거 내가 지금 이 차가 그래도 이게 제일 많이 당기는 것 같거든요. 최강의 차량은 맞는 것 같아. 저거 안 채우면 속도 겁나 느리고 이제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것만 빼면은 최강의 차량은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다섯 개 이상 당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무기 칸이 저거 나눠놓은 게 좀 열받아가지고. 다 채우고 기름 다 채운다는 조건하에. 아, 기름도 덜 차면은 느리게 움직입니까 혹시? 기름 효율은 너무만큼 움직이나요? 아니면 설마 저 기름 효율도 구립니까? 기름 효율은 그대로죠? 다른 차랑? 기름도 훨씬 많이 씁니까 혹시? 그건 아니겠지? 기름 적게 들어가긴 하던데. 다른 차랑 비슷해요? 그럼 됐어요. 그냥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이점이 있을 뿐이지. 아이씨 참 누른데. 고철 뽑아야 돼요. 지옥의 소리 키트. 일단 저거 끌고 라디오 타워까지는 가야 됩니다. 나무만 키우자 이제. 잘못 나갔군요. 일로 나가죠. 아, 아까 그 친구한테 복수하고 싶네. 다시 만나기만 해봐. 나중에 언덕도 못 올라가요? 끔찍하네요. 오씨! 소로간 건 아니었어. 덕분에 좀비 오겠네? 도끼 좀비를 잘 잡는가? 빵 겁나 못 잡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존보이드가 각캠일지도. 존보이드였으면은 그냥 톱을 꺼내서 자르는데. 크로스보우가 제일 좋은 듯. 아 역시 그렇죠. 제가 크로스보우 처음에 주워서 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톱으로 잘라져요. 그건 맞는데요. 톱을 왼손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톱을 왼손이래. 오른손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존보이드였으면 그냥 꺼내서 자르는데 말이죠. 따로 들어줘야 돼. 옷 찍기 안 돼가지고 그 엉망이 그 셔츠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나 그래가지고 그 붕대 없어가지고 뭐야 붕대 없어가지고 이 나무 잘라가지고 붕대 만들었어요. 나무 잘라가지고 붕대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계속 안 죽고 살다가 생존자 물이 만나서 죽었습니다. 빵. 이 게임 제조로 나올 때는
좀더개선이되어야될것같고요존보이드처럼그냥오른쪽마우스로떴으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이게임톱이있는데그냥쓰던도끼로그냥내려치는게더나을것같은느낌이들어요좀귀찮고요톱은좋긴했는데여러명에서하면괜찮겠네요한명이도끼질을하려고한명이톱을잡으면괜찮을것같은데그용도외에는혼자서는별로좀귀찮은요소톱은오히려버리고버리고도끼로주변풀같은거내려치면소묘나옵니까그건몰랐네난그냥계속나무만내려쳤는데나무에서나오길래세명대전게임이상해진다고요아그래요이게임문제가많군요무슨보고가기다리고있을까세명이되면그래서순간이동이요어좀익숙한향기가나는데존보이드에서도비슷한향기가났었던것같은데지금은아니지만요지금은그렇게심하지않은데존보이드에서도비슷한향기가났었죠아근데이거공식설명에는4명까지만괜찮다고적어놨는데알고보니2명까지만괜찮은거였어잘못적혀있군요보니까시작화면에4명까지는괜찮다고적어놨는데불화였구나일단한번밖에수리를안하긴했는데요한번굴려보죠여기오르막길인데이거정도만굴러가도돼어디보자놓고꺼내고사람이문제네거기서좀비는이길것같은데사람은어떻게핑때문에사실지금저런존보이드갓겜이네존보이드가갓겜이네요선녀네존보이드가존보이드도그런시절이있었지살짝먹고요저보에도많은게없다네이러면서일주일제가지금그러고있습니다 아존보이드가존네이러면서지금하고있긴합니다지금빨리라디오타워가고싶네요 넣고너무많은거들고있구나드디어간다라디오타워
이젠 되지? 힘 세, 좋잖아. 힘내! 할 수 있어! 아이씨. 이 틈으로 할까? 무서워서 이 틈으로 안 하는 건데. 이 틈으로 해보죠. 그래, 이 팀이 낫네요, 그냥. 근데 이거 결국 이것도 오르막길인데? 풀숲보단 낫겠지? 여기 풀숲은 그래 오르막길이지만 풀숲 플러스 버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힘내. 지나갈 수 있지 이 정도는? 뭐야 여기 아니잖아 다시 보니까. 이게 무슨 길이야? 가자. 좋아요. 드디어 갑니다. 주유소. 잠시만. 여기 정비소요? 내가 여기 정비소는 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정비소 있습니까 혹시? 여기 정비소 말하신 건가? 내가 여기 정비소 들린 기억은 없어. 사실 마을 안에 있는 정비소는 들렸어요. 여기 들러봐야겠네 그러면. 오, 벚꽃이가 이상하네. 야, 터지는 좀비 앞에서 대기 똑바로 하고 있어. 아니, 왜 뒤로 가세요? 터지는 좀비 활용을 하는데? 오케이, 터지는 좀비를 앞에 세웁니다. 터뜨려요. 좀 앞인 것 같긴 한데. 안 되네, 별로. 얘를 터뜨려요. 터져라! 캬.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좋아요. 그나저나 허든 스위치가 제일 좋네. 내가 웨스트 로드에서 시작했는데 고향 닮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허드슨 시티가 제일 좋은 시작 위치인 것 같네요. 안 돈데. 좀비야 때로 잡으면 그만이고. 시작부터 라디오 그거 먹을 수도 있고. 오 소리키트다 나이스. 그래 이럴 줄 알고 여기 들리려고 했지. 잘 들렀죠? 나가기가 더덜덜덜이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와야 하죠. 소리 안 깰 거야? 뉴비한테 추천해 줘야겠네요. 내가 뉴비로 시작했을 때 거기서 시작했으면 이득이었을지도? 아, 괜찮아. 뭐 좀비 오겠어? 네, 튀긴 하겠습니다. 수리 한 번 더 할 수 있겠군요. 렌치도 하나 더. 여쪽에는 기름도 떠서 넣죠. 혹시 또 갓겜 테스트 하나. 여기 있는 기름 그대로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까? 바로 넣을 수 있습니까 혹시? 안 돼요? 역시 아직 존보이드가 되긴 이르다. 존보이드 할 때 와 이것도 돼? 하면서 놀랐던 게 저거 넣는 거죠. 이것도 된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안 되는군요.
이 녀석 이번엔 바퀴에다가 연료 넣었는데? 바퀴에다 밖에 연료를 못 넣네 다시 보니까? 아씨 이거 할 때마다 굳어버려. 없을 때, 없을 때 하면 좋아요. 프리키트 하나 더 사용하죠. 뭐야? 상태가 왜 더 떨어진 것 같지? 에? 이것보다 찰지 않았어? 버그인가?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얘 실시간으로 상태가 안 좋아집니까? 왜 이래? 뭐야? 미뤄진다고? 방금 미뤄지지 않았어 얘? 뭔데 게임? 이상하다. 아까 수리했을 때 이 정도로 차 있었는데 딱 왜 저 줄어들었지? 좀 미궁을 헤매듯 한다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이 알 수 없는 게 움직이다 보면 내구도가 계속 변해요. 차 상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버그겠죠? 봤는데 제가 맞다 여기 있는 기름은 다 뺐지. 예. 차 굴러가다 보면은 내구도가 내 상태가 바뀌네요. 잠깐만. 그러면 차 상태가 올라갔을 때 차 수리를 하면은 올라간 내구도 상태로 고정이 되나? 갑자기 그런 추측이 드네.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 해보셨나 보네 이미. 이거 운전해보면 알 수 있겠군요. 아 그래요? 오 이게 제대로 된 상태인가? 오히려 그럼 아까가 잘못 보여줬었나 보네. 연료가 많길래. 여기는 아직 스킨 모드 이런 게 없어서. 잠깐 스톱. 나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무게가 너무 오버가 돼 있다고. 스타트 오브 부터가 낮은 건 넣어버리고 뭐를 넣고요 갑시다. 충전 심하러 가는데 여유통 좀 버려요. 많이 다운수이나 챙겨놓고 있는데 다음에 버리려면 우선순위가 연료통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름 담으려고 최대한 생기긴 한 거예요. 자 가볼까? 아씨 또 이번에 이 꼴이네 이거. 자 좀 더 깊숙이 그 다음에 꺾어 가자. 까이는 거 아니지? 일단 여기까지 온 건 좋아. 지금 오르막길이 좀 있네. 오오오오오 가지 못하는 거야? 배려 주시면 돼요. 차로 뒤집어. 아까 뭐 차가 뒤집히긴 했습니다. 강아지 때문 아니고. 그래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 몸만 가. 몸이 더 낫네. 이 차속도 너무 느려가지고 몸이 더 나아요 지금은. 잠시만 내 차 위치는 기억해놔야지. 오케이. 몸만 가 몸만. 잠깐만 몸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지. 다 들고 가야 되잖아 그 재료들. 괜찮을까? 몸 최대한 가볍게 해야겠네. 해봅시다 일단. 4개 재료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중에 배터리가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끄고 최대한 붙여놔야 되는데 뭐 별 수 있나요 들고 가야 되는 걸. 일단 재료로 쓰이는 거니까 상태 안 좋아도 되겠지. 이거
녹아버리고 전파 장치 하나. 존보르기니 갑자기 그리워지냐? 왜? 존보르기니 엄청 빠를 텐데. 존보르기니 좀비르기니 봤거든요. 그 친구 기억나네. 갑자기 그 친구 엄청 빨랐겠지? 별로 들어가는 건 없지만 좀비르기니 갑자기 그리워지네. 방도면 여러 개 있는 게 좋고 큰 결심할 때 화염병 필요할 것 같고. 괜찮아. 띄워지긴 하네 이 상태에서도. 오케이. 띄워지는 게 중요해요. 갑시다. 옷 없는 게 조금 불안하네요. 옷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 첫 번째 목표는 빠르게 라디오 타워에 넣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일단 넣어야 돼. 오로지 저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드디어 진행하는 거야 스토리. 그 놈의 쪽지에 적혀있는 그 내용. 모든 것이 결정나는 지금. 빨리 봐야겠어. 와, 이렇게 두 발로 오르막길을 이렇게 잘 올라간다고? 이건 안 됐다. 세미나 부족해서 못 올라가? 아, 오, 아니네. 저거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저 헬멧 떨어지면서 계속 돌이나요.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줘봐. 큰일 났다. 또 걸렸다. 계속 떨어진다. 어? 소리 멈췄네. 저번엔 한 1-2분 내내 소리 났습니다 저거. 오씨! 왔다. 뭔가 왔다. 총소리가 났다. 야, 빨리 살아있을 때도. 어딨어 라디오. 점프 활성화 됐다. 귀신이 있는 건가? 잠시만 나 탄약 좀 줄게. 뭐 교신하고 있는 거겠죠? 탄약 좀 줍고 다시 가죠. 일단 넣었어. 그거 보고 접었다고요? 예? 오 뭐야? 오우 씨, 너한테 필요한 거야. 당장 켜.
얘는 산단총을 들고 어떻게 왜 45 ACP를 들고 있는 거야? 한양하고 다르잖아. 뭐 어쩌라고? 라디오 돌리기는 100%짜리네? 끝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 뭔가 됐음? 뭔가 됐음? 뭐지 모름? 뭔가 됨. 일단 임무 완수요. 스토리? 사회마다 보급품이요? 떨어진대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떨어지는 주기가 빨라진 것 뿐이야? 나 저번에 여기서 보급품으로 싸웠는데 다른 생존자들하고. 뭐야 실망인데? 나 스토리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없네. 아 빨갛게 표시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보급품이에요 또? 뭐 쪽지에는 스토리 적어놨는데 뭐 다른 보급품이에요. 그거는 무슨 막 노란색으로 표시되나요? 아무튼 뭐 3일 뒤에 뭐 벌어지나 봅니다. 빨간 거로 뭐 적혀있고 여기서 막 공중 보급품 멋지게 적혀있더라고요. 비행기 보급품인가 무슨 보급품 적혀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시청 그 생존자 한 5명인가 6명 대기하고 있더라고. 내놔. 내 차 뒤로 굴러갔겠지 계속? 여깄네요. 친구야, 너 혹시 우리 집까지 갈 수 있니? 너 갈 수 있겠지? 믿는다. 오울. 아 그래요? 저거 넣고 무슨 생존자 무리들이 쳐들어올 줄 알았나 보셨군요. 그냥도 쳐들어오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사는 곳은 이쪽. 아이씨 안 꺾이네. 더럽게. 오오오 차 용이 난다 잘못하면. 오오오 오니 미친 거 아니냐고. 큰일 났다. 집까지만 가자. 사건 녹조가. 재밌게 놀아? 어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사건 재밌네요. 어? 없어졌네? 어 굴러가긴 하네. 집까지 부탁해. 집까지 굴러가기만 하면 돼. 제일 좋은 차는 맞잖아. 내가 제일 좋은 차 오너. 그러면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기 가는 길에 또 좀비들 대기하고 있는데. 딱해 버텨다오. 살짝 남아있네요. 뭐야 이거 내 플래시잖아. 오 오지 마라. 안 돼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 호이 호이. 굴러가긴 하네. 잠시만 꺾어야 돼요. 기다려봐. 좀만 참아봐. 좀만 설마 여기 살짝 부딪힌 걸로 되진 않겠지? 오케이 좋아요. 차가 느려서 다른 거에 박을 건 아니네요. 다행히 원래 다른 차 타면 빨라가지고 앞에 있는 차에 박곤 하거든요 이런 거에. 이건 그럴 일 없네. 오 좋네요. 쭉 가 쭉. 존보이드든 이 APC 모드 있으면 이거 안에 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존보이드 갓겜이네. 와 집까지는 왔어? 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아 3분씩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 구현은 해놨네 그러면. 구현은 해놨군요. 집 왔다이. 옷은 사라졌어. 마셔. 술 없나? 한잔해. 성공했다 결국에. 라디오 타워 켰다고. 야 물을 무슨 빨아먹네요. 그래 옷도 입어. 이제 입어. 자, 넌 쉬어도 된다. 성공한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래, 춤을 추어 춤. 춤춥시다. 보급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큰 싸움이 벌어지겠군요. 좋아요. 오, 또 플라스틱 물병이 생성이 됐군요.
쌀? 밥 좀 만들어 볼까? 익히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익혀봐. 조리용 스토브 이건가 보네. 이것도 살짝 챙겨볼까?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요리 콘텐츠 한 번도 안 봤지? 3일 뒤에 큰 전쟁이 벌어지니까 챙길 수 있을 때 챙겨. 통나무로 잘라. 나무도 자를 수 있나? 톱으로? 슬프니까 톱이면 원래 나무도 자를 수 있지 않나? 꼭 도끼여야 나무로 자를까? 잘 모르겠네요. 꺼내고요. 안 될 것 같아요? 까비 느낌있게 화덕 옆에 그리고 얘를 회전합니다. 얘도 여기서만 돼가지고 저 입구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디테일 신경 쓸 거였으면은 다른 데에서도 써달라고. 개발자들이요? 모르겠어. 어떤 철학인지 모르겠어. 불편하면서 그냥 만든 걸까? 큰 결심을 하고 만들었겠지? 욕먹을 거 각오하고? 잘 모르겠네요. 밥 빈캔 물병. 뭐야 익힌 쌀? 그대로 놓고 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일단은 사람다운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요. 자 밑에 있는 저것도 공간으로 쓰기. 맞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이거 물건 바로 바닥 아래로 못 내려놓죠. 차에 있는 물건 바닥에 못 내려놓죠. 이것도 매우 궁금하네요. 조작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런 건 또 없구나.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없죠. 그 이런 무기 넣을 때 임시병통 무기 넣을 때 임시병통이래 한손 무기? 이거 배낭에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 이거 배낭에 지금 못 넣죠. 이걸 배낭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죠. 이 상태에서. 뭔 소리야. 안 돼요? 아 이 상태에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배낭을 옮길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오케이. 차를 닫으면 되는데 차 여는 순간 뭐 조작이 다 변해가지고 안 되죠. 오케이. 존버이드 갓겜이네. 존보이드는 이 문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실을 수 있는데. 그니까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알아요. 이거 무기 들고 있으면 옮길 수 있는데 무기 들고 있으 안 들고 있은 채로 이거를 여기로 못 옮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모로 충격적이었지. 안돼, 저런. 여러가지 기분 조작이 안 되는 거군요. 깜짝 놀랐지. 자, 먹어볼까? 날 허기가 즉시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럼 허기가 조금 날아간다면 먹으면 느낌 있겠다. 아 맞다, 이것도 해보자. 처음에 이게 약간 희망적인 생각으로 여기다가 도끼질을 하면 얘가 망가진 옷으로 바뀌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한마 같은 거라든가. 이제 따로 조작이 따로 있다고 얘는 또? 안됨. 요거를 요게 그나마 맞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도끼질 해가지고 통나무는 그렇게 뱁니다. 통나무는 돼요, 통나무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로? 일관적이지가 않나 좀? 얘는 또? 일관성이 좀 없나? 방법은 있대. 근데 방법이 있다고 해서 놀랐어 얘가. 솔직히 말하자면 없는 줄 알았어. 이제 찾아봅시다. 일단 여기서는 안 뜨고요. 비키를 눌러서 그래 얘를 일단 바닥에 내려놓고 비키를 눌러서 R. 아 여기 있다. 여기 방금 분해가 떴어. 여기 있다. X 분해 길게 누르게. 아니다, 이건 딴 거네. 와 이게 분해가 되는구나. 얘는 어떻게 하죠? 얘도 분해가 되네. 길게 누르게. 옷을 찢는 게, 아, 옷 찢는 거 안 되는 거였어요? 아, 뭐야. 옷 찢는 데도 못 찢어요. 찢을 수는 있어요. 이거 입고 좀비한테 쳐맞으면은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입고 좀비한테 쳐맞으면은 저 엉망이 된 옷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일단 오케이. 얘 못 찍는 거네? 없구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난 아까 듣고 되는 줄 알았어 순간. 가위도 아무것도 안 돼요. 처음에 그 뭐 현실성 따진다고 얘를 뭐 무기로 후려 갈기면은 얘가 엉망이 된 옷이라도 바뀌나? 왜냐면은 저 목재 있죠. 목재든 후려 갈긴다고 해서 쇼트나 침대라고요? 그치만 난 이걸 물어봤던 걸 이거 되냐고. 일단 오케이. 이 쓰레기 같은 것도 분해가 되나? 오. 분해봐. 오, 쓰레기 분해되네. 아니 이런 걸 왜 튜토리얼에 안 넣어놨지?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왜 튜토리얼에 이런 거 안 넣어놨지? 이거 튜토리얼에 없었죠? 아니 이게 튜토리얼에. 추출해서 이거 배운 기억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거든요? 처치 있네요. 얘는 또 그냥 분해가 된단 말이지. 가구가 리스폰돼요? 아, 가구도 리스폰돼요, 이 게임? 아, 그래요? 가구도 리스폰돼요? 나 아이템만 리스폰된 줄 알았는데? 뭐하군요 생각보다. 문은 분해가 안되네? 이건 또 분해가 되네? 뭐 나오냐? 5철?
이런 게 되는 게임이었구나. 그래도 보관함은 분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모자 하나 깨져. 난 잠자기가 여기 있는 보고 경악을 했지. 나 잠자기가 있는지도 몰랐어. 와, 누워도 이게 되네? 쉣, 어깨에 라이터 달았네. 천재. 아이템 리스폰 되는 건 안 돼요, 분해. 에? 뭔 말이죠? 막 여기 안에 넣어두는 건 리스폰 되던데? 여기에 물건은 리스폰 되고, 이거는 지금 아이템 보관함은 분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스위치 감지. 야, 치워. 일주일간 굉장히 많은 걸 하셨군요. 시계 5시. 아니, 이르다고 왜 잠을 못 자? 너가 졸리면 자야지. 너 오늘 잠 못 안 잤잖아. 뭐 쌀 한번 먹어보죠. 바로 100대냐? 보고 물류창고? 물류창고 살짝 뚫어가지고 농사 개념 있어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효율은 모르겠어요. 효율은 없다시피 할 것 같은데 아마. 음식이 안 부족한 것 같아서. 13일 낮잠 좀 자지 않을래? 일러 산대. 감자로 술을 만들고 술로 차 연료 뽑는데요. 아, 됩니까 지금 그거? 그거 됩니까 지금? 그거나 해볼까 그러면? 9mm. 농사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새벽에 감자가 뭐 하루 만에 자라진 않겠지. 오래 걸리겠죠? 왜 정렬이 안 되냐 이 게임? 집수지요? 강 근처에서 농사를 하면은 강물을 떠서 물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강물이 안 떠져요? 사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았어 사실. 사실 좀 보여드리겠어. 안 될 것 같더라고. 아니, 백신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건 왜 빼놨대? 차라리 백신은 이런 걸 만들지 말지. 백신도 있던데 여기 감염 억제제 있더라고요. 억제제? 그래도 비슷한 거 만든 거 아닙니까?
존보이드는 아예 가면 관련해서 없죠. 존보이드는 의류가 좀 적어요. 어, 이거 여러 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여러 개 만들어 놓을까? 근데 이거 변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감염? 어떤 경우에 감염합니까? 나 감염이 많이 뭐 좀비한테 안 당해서 봐서 그런가? 기본 설정에 꺼져 있어요, 감염이. 역시 그런 거였구만. 설정 안 건드리면 물려요? 에? 아, 감염 당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안 당한 것 뿐인가? 몰라, 만들어봐. 나 이 게임 사람한테 죽으면 감염 제거를 해야 감염 상태가 제거돼요. 아, 죽어도 감염이 제거가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염이 존재하고 좀비한테 물려야 감염이 뜬다는 거죠. 그리고 감염 제거를 또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 오케이. 근데 지금 감염이 켜져 있긴 하는데 내가 좀비한테 물린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안 당해봤나 보네. 아무튼 그래요. 그런가 보네. 좀비한테 죽은 적이 없어요, 저는. 수많은 좀비가 나한테 왔는데 다 제 통계에 628킬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나한테 총쏴대가지고 오니까 좀 껄끄럽더라고요. 그거요, 패치됐어요. 아, 이제 물 안 찹니까? 원래는 자동으로 찼어요? 자동으로 차는 게 더 각해 마냐? 왜 갑자기 버그를 고치냐고. 자동으로 차는 게 더 갓겜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안착이 바꿨어? 좀루르기니? 좀비르기니? 좀비르기니 남은 3일 동안 한 개 좀비르기니 하나? 갑자기 군침이 싹 도네. 나 뭐 키 잘못 눌렀다. 내 화면 UI 다 어디 갔냐? 아, 원래 없었구나. 순간 존보이드로 떠올렸네요. 마침 원래 없었지? 화면 UI. 그래. 제일 좋은 차량은 가지고 있으니까. 좀비르기니? 아, 맞다, 있었죠. 다시 생각해보니까 있었네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 웬프쉽을 누르니까 최소네. 어디갔죠? 아, 버그예요? 어디 갔어? 안 보이는데? 어? 돌아왔다. 걔 갓캡이네 진짜. 설정 좀 보고 오면 생기는 그런 느낌이네요. 광무 다시 찾는지 때려볼까? 곡괭이.
저 차에 실으나? 광무요? 광무 혹시 다시 자라납니까? 나 곧 테스트하라고 저 때려 보러 가는데 흰 광무를 다시 자라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크다 저 큰 광물에서 아홉 개 딱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닌가? 리스폰 대용 그쵸? 그래? 그거 알면 됐어. 안 껴도 되겠다. 자 일단 생각해보자. 좀비를 기니 저기 급땡기거든요. 이번엔 좀비를 기니로 한번 챙겨볼까? 이 차는 일단은 나중에 왕창 고쳐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절대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거 아닌가? 실수로 누른 겁니다. 연료 흡입하려다가 F 누르려다가 한 겁니다. 차고 싶어서 찬 거 아닙니다. 진짜 차가 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 쩌는 차 하나 있거든요. 다 줘봐. 일단 이 게임에서 제일 좋은 차량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맞음. 제일 좋긴 한. 이 차 잠깐만 쓰다 버리고 오죠. 이 차는 버리기로 한 차였기 때문에 약간 결국 버리긴 해야 됩니다. 캠핑카요? 아 캠핑카도 있어요? 캠핑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니 이 게임은 그런 갓캡이 아닐 것 같아. 두 개면 충분해. 공간. 이거 비워야 돼요. 들어갈 수 있는 건 존보이드고 물론 모드긴 하지만 얘는 모드도 지원 안 하잖아. 얘는 안 되는 거지. 존보이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왔다. 이거 취소 못하죠. 먹는 거 취소 못하죠. 이 게임 치수 눌렀을 때 먹어지던데 치수 못하죠. 오케이. 확실히 안 되는 거 점점 파악이 됩니다. 확실히 안 되는구나. 에이시피 탄약 쌓입니다. 먹다 준비해야 돼. 첫맞음 먹고 있는데 총 쏘는 사람만 하면 정말 기분 째지겠네요. 야 먹고 있다가 총 쏘는 사람만 하면은 그냥 달리지도 못하고 막다가 죽겠네. 빈 연료통 바닥에 내려놓자. 기름 든 연료통 저거 넣으면 되고요. 빼요. 아씨 이거 바닥에 내려놓고 싶다. 잠시만 여기서 키가 먹힌다면? 안 먹히네. 뭐야 티키만 먹히네 여기서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X키 먹혔으면 여기서 무기 내려놓고 작업을 할 수 있었겠죠? 결국 닫아야 되네요. 내려놓고 알겠어. 비워져 있어야 돼. 연료통 하나 정도만.
어쩌고. 좀비를 기니. 자, 통나무 흙일 때도 그래야 돼요? 끔찍하네요. 자, 이번엔 좀비를 기니 가지러 갑시다.